라디오 고개시고 이제 동시에 여러분 깜짝 놀랐던 기대입니다. 오늘은 캐릭터 K라고 하는 캐릭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의 기본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다리, 앞손, 강선, 강키. 네. 기본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캐릭터는 아닌데, 근데 K가 그래도 90도에서는 좋은 캐릭터에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기를 받고 특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면서 약손을 누르면 요런 특기가 나가고, 앞으로 하면서 발을 쓰면 요런 특기가 나갑니다. 자, 그리고 K의 기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앞으로 하면서 손을 눌러주게 되면 트리거라고 하는 기술이 이렇게 나갑니다. 자, 약손으로서는 조금 빠르게 되고, 강선으로 하면은 좀 살짝 늦게 발동을 합니다. 차이점은 약간 강선은 대공 능력이 있고, 그리고 약한 거는 약간 하단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굴릴 때는 하단을 써주시고, 상대방이 점프를 할 때는 강한 걸로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K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트리거인데, 트리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트리거 이후에 앞으로 하면서 약발을 눌러주냐, 앞으로 하면서 강발을 눌러주냐에 따라서 트리거가 다음 동작이 틀려집니다. 트리거 이후에 앞으로 약발을 누르면 장풍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트리거 이후에 강발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하늘로 장풍을 쏩니다. 그래서 심리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 아니면 딱 이제 사용 방법이 딱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트리거 쏘다가 상대가 점프할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심리전을 넣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K의 또 다른 특징이 워딩이 있습니다. 자, 앞에 아래 앞으로 하면서 손을 누르면은 이렇게 장풍이 나갑니다. 그리고 강한 걸로 하면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근데 강한 거 이후에 앞으로 하면서 발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패스가 나갑니다. 이게 이제 가까이에서 시간이 없을 때 네, 이렇게 하면 4히트에서 좀 많은 데미지를 넣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K의 또 기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아래 앞에를 하면서 발을 누르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시간이 없어요. 도망을 다니시는 좋은 기술입니다. 자, 약한 걸로 하면 이렇게 좀 짧게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래 뒤에 하면서 발을 누르면 앞으로 하면서 뒤에 사스틱 같은 이런 기술이 나옵니다. 긴 걸로 쓰면, 강한 걸로 쓰면 좀 더 멀리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잡으면은, 앞으로 하면서 강손으로 잡으면 이렇게 되고, 앞으로 하면서 발로 누르면 방향을 바꾸면서 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의 이제 콤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 같은 경우에는 강손이 2히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손이의 트리거를 쓰셔도 되고, 강손 위에 이렇게 워리건을 쓰셔도 됩니다. 강손 위에 이렇게 기술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연속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손 위에 바로 투기, 앞투기를 넣는 겁니다. 자, 여기 이후에 이제 콤보를 넣으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거 콤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콤보가 있습니다. 자, 다른 걸 넣겠습니다. 어리벤이 있고, 네, 이렇게 콤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게임을 할 때 팁을 좀 드리자면, 네, 첫 번째 그 연속기를 넣을 때 이걸로 누르고 상대방이 만약에 막았다고 가정을 하면 그 이후에는 이거를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콤보가 굉장히 짜증나는 게, 방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속기 속도인데 이거는 좀 왠지 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거 실수했나 하고 반격을 하다가 투기를 맞아서 내가 오히려 콤보를 넣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잘 번갈아 가면서 써주면 좀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K의 하단 콤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K의 하단 콤보는 좋지는 않습니다. 약다리, 약손 이후에 이렇게 워리겐을 넣어주면 됩니다. 네,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들어가지가 않죠. 아, 들어가는 건 아까 전에 했던 워리겐만 네, 들어갑니다. 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K의 운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 같은 경우에는 점프 강킥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리도 좋고, 근데 이제 상대방한테 연속기 공격을 들어갈 때, 정말 이렇게 들어가면은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점프 강킥을 보고 8대공을 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심리전을 들 수가 있는 게, 이 강킥으로 계속 들어가다가 갑자기 긴 점프를 하면서 약손으로 여기 줍니다. 예, 이렇게 콤보가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거랑 강발이랑 잘 섞어서 게임을 해주시면 파랑끼리 할 때 조금 더 유리하게 심리전을 주면서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 같은 경우에는 그 가운데서 하는 콤보랑 끝에서 하는 콤보가 하나 튀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콤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이 트리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리게임을 해도 이제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만 잘 맞춰서 넣으면은 이게 다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콤보를 넣으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콤보를 넣어도 됩니다. 요거까지 들어가면 턴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콤보를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K 같은 경우 D가 있으면 네, 이렇게도 콤보가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후석에서 넣는 콤보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K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좋은 게 스트라이커랑 연계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필살기도 이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K 같은 경우에는 그 스피드가 그렇게 요 앞스피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스피드를 한 번씩 쓸 수가 있는 게 상대방이 밑으로 막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왜냐면 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으로 있을 때 공격할 수 있는 게 특별하게 없는데, 시간이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됩니다. 이거는 어쩌다 한번 써야 됩니다. 이거 계속 이거 쓰다가 막히면 정말 답이 없는데, 이렇게 시간 없을 때 상대가 하단방으로 할 때 한 번씩 넣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제 암호 모드나 카운트 모드가 꼭히 없습니다. 그냥 기가 있으면 카운트 모드나 암호 모드는 그냥 쉽지 않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한 번씩 커플이나 이런 것들만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트리거하고 아까 전에 제가 구석에서 쓸 수 있는 콤보만 잘 넣으면은 K라고 하는 캐릭터를 뭐 활용하는 데는 이제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